안녕하세요. 메라바. 저는 큐라입니다. 저는 오늘 저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앙카라 대학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도 놀랐고 설레었습니다.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들 중에 현주 언니. 언니! 잘 지내요? 너무 보고 싶어요. 현주 언니는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니 응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큐브라, 안녕, 잘 지내지? 한국은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터키는 어떨지 궁금하다. 한국에 있을 때 백석 시인이랑 훈민정음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언니가 많이 배웠었는데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거지? 기다릴게. 현주 언니는 한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. 앙카라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언니가 만든 한국어를 배우는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언니와 만났습니다. 그때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 영어로 대화했습니다.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언니를 만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. 언니는 제가 한국의 시에 관심을 많았었는데 유명한 한국 시인분들을 소개시켜줬고 그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꿈에 그리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언니는 문학에 관심 많은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언니는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. 꼭 독일 사람처럼. 언니 덕분에 한국에 있는 많은 차를 마셔봤고 저도 한국 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언니는 언니의 홈페이지에 항상 한 편의 시를 올리고 사람들과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. 어쩌면 저도 언니 영향으로 한국의 시에 대해 관심을 또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있어 언니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. 언니는 회사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저를 걱정해서 일하는 중에 회사에서 나와 회사 근처 한강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었고 언니는 다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. 우리 언니 너무 착하죠? 그날 언니는 회사에서 좀 혼났다던데요? 미안해 언니. 현주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. 언니는 정말 내 친언니 같아요. 항상 동생처럼 저를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언니처럼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.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언니. 사랑해요.